안녕하세요. 저는 fawzticadema.com에서 3위해요. 이 비디오에서는 나는 당신을 보여줄 것이다.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는 방법. 파일 또는 디렉터리 손상되어 읽을 수 없습니다. 파일 폴더 또는 파일 시스템 인덱스, 마스터 파일 테이블, MFT 또는 파일 할당 테이블, 팩과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HKDSK를 사용하여 손상된 파일, 폴더 또는 파일 시스템 인덱스를 복구할.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시작 단추를 클릭, 검색 상자에 CMD를 작성, 그런 다음 검색 결과에서 오른쪽 CMD를 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 열기 상자에 D는 손상된 파일 폴더 또는 파일 시스템 인덱스가 존재하는 드라이브의 문자입니다. CHKDSK는 FD를 입력 눌러 입력. 하드 디스크가 크면 CHKDSK를 취할 수 있으며 몇 분, 몇 시간 완료 CHKDSK에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검출하면 그리고 시도는 손상을 복구하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F를 CHKDSK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명령줄 스위치 하지 않은 한 당신은 당신의 하드 디스크의 전체 백업을 해야 합니다. CHKDSK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부피가 사용 중이므로 Y키를 질문해 당신은 이 볼륨의 마운트 해제를 강제로 하시겠습니까?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 아카데미 같은 해주세요. 구독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우리의 웹사이트 fawzticadema.com를 방문.